질문이 다람쥐 그림 그리고 색칠하기. 안녕 안녕. 오늘은 질문이 다람쥐를 그려볼 거예요. 질문이 다람쥐도 페리의 귀여운 동물 사전에서 찾아볼 수 있답니다. 그럼 먼저 그림을 그려볼게요. 먼저 얼굴 쪽을 그려볼 건데요. 귀랑 얼굴이랑 다음은 몸통, 팔과 다리, 그리고 꼬리까지. 이제 코랑 눈까지 그려줄게요. 그러면 완성! 이제 사인펜으로 색 칠해볼게요. 먼저 머리부터 갈색으로 색을 칠해줄게요. 그 다음에는 이제 몸통을 색 칠해줄 건데요. 무늬랑 볼터치할 부분을 잘 피해서 꼼꼼히 색 칠해줄게요. 배의 하얀 부분도 잘 피해가며 색을 칠해줘요. 마지막으로 볼터치까지 해주면 완성! 다음으로 색연필로도 색을 칠해볼게요. 똑같이 무늬를 그려주고 그 다음에 몸 색깔을 칠해줄게요. 마찬가지로 볼터치할 부분은 남겨두고 색을 칠해줄게요. 배 쪽도 남겨두고 열심히 색을 칠해주고 꼬리까지 열심히 칠해준 다음에 마찬가지로 볼터치를 해주면 완성! 귀여운 줄무늬 다람쥐 그리기 끝!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.